그런데 이때 숙종과 장희빈의 행복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류시오, 희빈마마 친정 어머니 되시오. 오, 친정 어머니. 잠깐! 감히 옥교를 타고 대궐을 드나들다니 썩 내리지 못할까! 사막꾼들은 뭘 맺혀! 내쫓아라! 네? 신하들이? 오, 때린다. 오. 와. 바로 장희빈의 엄마가 궁에 들어올 때 타고 왔던 가마가 불태워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장희빈이 아들을 낳은 후 엄마 윤 씨가 산후조리를 도우려고 입궁을 했지요. 그때 덮개 있는 가마, 이걸 옥교라고 합니다. 이 옥교를 타고 왔는데 이게 문제였어요. 당시 옥교는요, 사대부집 부녀자들도 함부로 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장희빈 집안의 신분이 뭐라 그랬죠? 중인. 중인, 맞습니다. 중인이잖아요. 그런데 감히 중인 주제에 일부 양반만 탈 수 있는 옥교를 탔다? 야, 이건 조선의 법도를 크게 어긴 일이거든요. 신하들은요, 아랫사람을 시켜서 가마를 메고 왔던 하인을 잡아다 벌을 줬고요. 급기야 장희빈 엄마의 옥교를 빼앗아서 불태웠던 겁니다. 와. 자신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장희빈 어머니의 옥교가 불태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숙종. 숙종은요, 나의 명으로 왕자의 외가에서 입궁했는데 모욕을 주었다. 숙종은요, 불같이 화내며 일에 관계된 두 명을 잡아다가 엄벌을 줍니다. 그 엄벌이 어찌나 가혹했던지 잡혀온 두 명 죽습니다. 와. 숙종의 이러한 절대적 총애, 그리고 왕의 유일한 아들까지 낳은 장희빈. 이제 궁에서 장희빈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우뚝 섭니다. 그리고 1689년 1월 갑자기 궁에서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자, 신하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전하. 신하들의 말에 숙종은 이렇게 받아칩니다. 감히 이의가 있다면 벼슬 내놓고 물러가라.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와, 무슨 상황이지?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숙종이 신하들과 대치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와, 근데 이미 뭐 장희빈을 위해서 한 건 다 한 것 같은데. 네. 이 드라마, 막장 드라마 이런 네. 이제 뻔한 스토리 이런 예상이 가죠, 저는. 저는 네. 장희빈과 함께 낳은 아들을 다음 왕으로 세자로 이제 임명하는 거. 동현 씨 정답. 아. 자. 이러면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자. 진짜 대박이다. 와. 숙종이 장희빈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날 숙종은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이 장희빈의 아들을 자신의 후계자인 원자, 이 원자로 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어휴. 숙종의 그 말에 신하들은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러면서 득달같이 반대를 한 거죠. 그 중에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충전께서 춘추가 지금 한창인데 이건 너무 급합니다. 중전인 인현왕후가 나중에 왕자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자는 거죠. 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원칙상 원자는요, 중전이 낳은 적장자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인현왕후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중인 출신 후궁 장희빈이 낳은 왕자가 다음 왕위를 이어받는 원자가 된다? 야, 이거는 아무리 숙종 의견이 강력해도 대신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데 대신들이 반대해? 숙종은 말을 꺼낸 지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바로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원자로 정해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숙종은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희빈을 위해서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와, 사랑꾼이네. 숙종은 장희빈을 후궁 중 최고인 정일품 무엇? 빈. 아. 빈으로 임명한 거예요. 비로소 희빈 장씨 장희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세우고 남인 세력까지 불러들인 숙종이 생각한 또 다른 희빈에 대한 선물. 야, 숙종의 선물은 끝나질 않아. 와, 진짜 마르지 않네요. 마르지 않아. 그는 대신들을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과연 어떤 선언일까요? 실로 종묘사직에 죄를 지은 사람이다. 하루인들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국모로 군림할 수 있겠는가? 아니, 지금 조선의 국모 누굽니까? 인현왕후. 네. 자, 숙종이 지금 대신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 인현왕후를 저격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쳐야 된다. 네. 느닷없이 인현왕후를 쫓아내야 되겠다고 말하는 숙종입니다. 신하들, 당연히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씀. 이렇게 반대했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인현왕후를 어떻게든 쫓아내야 했기 때문이죠. 아이고. 자, 그럼 이 패배를 시킨 데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명분. 그렇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자, 왕비를 쫓아내려면 모두가 납득할 만한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솔직히 숙종에게는 인현왕후를 쫓아낼 명분이 있다 없다? 없다. 없죠. 아까 인현왕후 어떤 사람이었어? 착해요. 가만히만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이제 다시 장희빈을 그래요. 이렇게 불러오자고 얘기했다. 어떻게든 했다. 그러니까요. 그랬던 인물인데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에 빠진 이 숙종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꺼리를 찾는 거. 아이고. 자, 고민하던 숙종 뒤지고 뒤져 드디어 하나를 찾아냅니다. 무려 3년 전 일. 기억력도 좋습니다. 아하. 3년 전에 인현 왕후가 자신한테 이야기했던 꿈 이야기. 에? 아? 꿈 이야기로요? 네, 이 꿈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대체 어떤 꿈이었을까요? 꿈에 선왕과 선후를 만났는데 내전과 다른 후궁은 선묘 때처럼 복되고 영화로움이 두텁고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숙원은 아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도 없으니 국가에 이롭지 못할 것이다. 숙원이 아까 장희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장희빈을 안 좋게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꿈을 꿨는데 선대왕과 명성왕과 나와서 인현왕과 다른 후궁은 복이 많고 자식이 많을 건데 숙원, 아... 즉 장희빈은 아들도 복도 없어서 나라에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꿈 꾸었던 내용을 숙종한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현왕의 꿈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틀렸잖아요. 장희빈이 아들 낳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므로 인현왕후의 꿈은 투기, 즉 질투한 증거다.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와, 이건 진짜 밤새 연구했겠는데? 끼워맞추려고. 이 정도면 끼워맞추기. 와, 거의 진짜 와 몇 밤을 샜겠는데? 머리 많이 썼어. 자, 사실 인현왕후가 투기했다는 기록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숙종이 이야기한 이 3년 전 꿈 이야기가 유일한 겁니다. 아. 신하들은요, 인현왕후 패비만은 안 된다면서 극구 반대했지만 숙종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인연 왕후를 패배시켜 버립니다. 인연 왕후가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4일 뒤 차기 중전 조선의 왕비가 새로 책봉됩니다. 와. 누구였을까요? 장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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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장희빈은요. 궁녀 출신의 후궁이 왕비가 된 최초의 인물이었고요. 조선판 인생 역전이자 신데렐라의 탄생. 와.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후궁을 아무리 총애해도 있는 중전을 내치면서까지 후궁을 중전으로 세우지는 않거든요. 이건 조선 왕실을 넘어서 백성들까지 놀랄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야. 마침내 중전이 된 장희빈. 그때 장희빈은 아마 조선 제일의 행복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장희빈이 너무나도 믿었던 숙종의 사랑이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오. 설마. 조금씩 장희빈이 있는 중궁전을 찾는 숙종의 발길이 뜸해지는 겁니다. 아하. 장희빈은요, 이때 차마 믿고 싶지 않은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숙종이 젊은 궁녀, 그것도 과거 인연 왕후를 모셨던 그 궁녀에게 푹 빠졌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장희빈의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는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숙종이 새롭게 총애하던 그 궁녀가 후궁이 되고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 와. 자, 이 소식을 들은 장희빈은 어땠을까요? 아, 눈 뒤집히죠. 장희빈은요, 그 후궁을 불러서 마구 때립니다. 야사집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이 후궁이 가진 아이가 이번에도 아들이라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장희빈이 그 후궁을 얼마나 경계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죠. 불안한 거예요, 지금요. 자, 그리고는요, 항아리를 거꾸로 뒤집어 세우고 그 안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와, 악녀네, 악녀. 자, 그런데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숙종. 자, 어떻게 했을까요? 숙종 어쩔 건데? 장희빈. 장희빈에게 노합니다. 크게 화를 냅니다. 중천이 이런 사람이요. 과인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찌 사람을 저리 잔인하게 매진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후궁은 이후 결국 아들을 낳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바로 숙빈 최씨. 설마. 영조? 맞습니다. 장희빈으로서는 너무나도 불안한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요, 장희빈의 불안을 키우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조선 조정의 또 한 번의 환국이 일어난 거죠. 자, 환국이 시작된 거는요, 서인과 남인 양측에서 들어온 고발 때문이었습니다. 각각 상대방이 역모를 꾸민다고 고발을 한 거였죠. 자, 이때 숙종은 과연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이때 서인의 편에 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서인의 편을 숙종이 들어줍니다. 와. 숙종은요, 즉각 영의정, 좌의정 주요 자리를 서인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와. 숙종이 장희빈 편인 남인을 버리고 조정을 물갈이했다. 자,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하. 결국 숙종의 마음이 장희빈을 떠났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장희빈의 친인척, 특히 오빠인 장희재의 부정부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남인이 이렇다 할 정치적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숙종의 실망이 커졌고요. 그러면서 서인을 다시 신임하게 됐습니다. 자, 흔들리는 숙종의 마음 때문에 불안한 장희빈. 그런데 이때 장희빈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폐비됐던 인연 왕후가 다시 궁으로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왜? 폐비된 인연 왕후가 어떻게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숙종이 인연 왕후를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키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와. 숙종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의 생각이 다 다르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숙종 때문이에요. 폐비한 게 잘못됐다면서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이 인연 왕후의 복위를 마냥 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연 왕후 다시 중전이 된다? 자, 그럼 지금 중전인 장희빈? 중전 자리에서 쫓겨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희빈이 바로 다음 왕이 될 세자의 엄마라는 거예요. 그쵸. 상황이 좀 달라요. 과거 세자의 생모를 폐비시켰다가 조선에 피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조나단? 어느 왕 때였죠? 그때 연산군. 그렇죠. 폐비윤 씨를 쫓아내는데 앞장섰던 신하들 막 죽거나 부관 참시되거나 이런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끔찍한 복수극을 생각하면 세자의 어머니인 장희빈을 폐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신하 있다 없다? 없다. 신하들은요, 극구 반대했지만 결국 숙종은요, 자기 뜻대로 인연 왕후 복위를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5년 만에 대궐로 다시 돌아온 인연 왕후. 그런데 잠시 후 이 장희빈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어명이 떨어집니다. 한 나라의 중전이 두릴 수 없으니 중전 장씨의 옥보를 부수고 타고 다니던 가마를 불태우라. 아까 첫 번째 사신 기억나시죠? 왕비의 상징을 다 없애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을 중전에서 다시 희빈, 즉 후궁으로 강등시키라고 명합니다. 와.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 장희빈의 5년간 중전 생활은 이렇게 망은 처참하게 끝이 납니다. 이후 장희빈의 처소에서는요, 악에 바친 고함이 끊이질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중전 자리에서 내려가야 합니까? 장희빈은요, 급기야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앞에 차려진 밥상을 발로 뻥! 장희빈은요, 어쨌건 이 한순간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난 게 굉장히 분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숙종과 인연 왕후는 잘 살았을까요? 이제 잘 살았을 것 같은데. 네. 인연 왕후는요, 숙종과 부부의 행복을 오래 누리질 못합니다. 인연 왕후는요, 복위한 지 7년 만에 후사도 없이 35세 나이로 그만 죽고 맙니다. 인연 왕후의 죽음에 숙종은 대성통곡하며 비통했다고
인연 왕후전에선 전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인연 왕후가 죽고 한 달 후 누군가가 숙종에게 아주 충격적인 밀고를 합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휘선당의 서쪽에다 몰래 신당을 설치하고 매 때마다 2, 3인의 노비들과 더불어 사람들을 물리치고 기도하되 지극히 빈틈없이 일을 꾸몄다. 아, 인연하고 죽으라고. 네네네네네 맞습니다. 장희빈이요, 취선당, 즉 자신이 지내던 곳 서쪽에 신당을 꾸며 인연왕후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숙종에게 밀고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체는 바로 숙빈 최 씨. 숙빈 최 씨가 숙종에게 저주가 있었다면서 밀고를 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숙종, 그 길로 장희빈의 처소로 찾아갑니다. 전하. 자, 그런데 장희빈의 처소를 찾은 숙종의 눈에 유독 이 병풍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숙종은요, 이 병풍을 치워보라 명합니다. 어명을 들은 궁녀는요, 덜덜덜덜 떨면서 이 병풍을 치웁니다. 그렇게 드러난 병풍 뒤를 본 숙종,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체 병풍 뒤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구멍이 숭숭 뚫린 한 여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찌른 거예요? 수많은 화살을 맞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초상화. 누구의 초상화였을까요? 인연왕후의 초상화. 맞습니다. 그건 한 달 전 죽은 중전 인연왕후의 초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바로, 자, 궁궐을 정말 발칵 뒤집어 놓은 인연왕후 저주 사건. 화가 난 숙종은요,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 다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요? 혹독하게 추조합니다. 피 튀기는 이 고문이 동반된 국문이 며칠 동안 펼쳐지죠. 그 결과 연루된 인물 중 하나가 결국 털어놓습니다. 인연왕후를 저주한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실 짓고 털어놨습니다. 국문의 결과를 들은 숙종, 인연왕후가 장희빈의 저주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합니다. 그 다음 숙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빈 장씨가 쥐선당 서쪽에 차린 신당에 대한 정교를 내릴 것이니 자진할 것을 명한다. 숙종의 명예 대신들은 발칵 뒤집힙니다. 비록 감동되긴 했지만 장희빈은 여전히 세자의 친엄마였습니다. 세자의 엄마를 그렇게 죽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숙종은요, 장희빈이 죽는 게 세자를 위한 거라면서 명령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명이 내려진 지 이틀 후 숙종은 장희빈의 죽음을 세상에 공표합니다. 이때 장희빈의 나이 43세. 장희빈에게 영광과 비극을 안겼던 왕 숙종. 그런 숙종은요, 장희빈이 죽기 직전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보시죠.
빈어가 후비의 자리에 오를 수 없게 하라. 후궁이 다시는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없게 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숙종은요, 법으로 명백히 후궁의 왕비 등극을 금지시킨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장희빈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숙종이 죽은 후 장희빈의 아들이 결국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숙종 다음으로 왕이 된 조선 제20대 왕 누구? 경종. 왕이 된 경종. 세상을 떠난 장희빈을요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키려고 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을까요? 신하들의 반대에 족족 부딪히면서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후사도 없이 4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경종이? 네. 자, 그리고 경종 다음 왕이 배다른 동생 이어봤죠? 누구일까요? 영조. 맞습니다. 숙빈 최 씨의 아들 영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장희빈과 대립했던 숙빈 최 씨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장희빈의 명예 회복은 불가능한 일이 된 겁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장희빈을 조선 최악의 악녀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적 기록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할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